스위스로 가는 길이 열릴 텐데요. 네덜란드 지금 가면 비행기로 한 13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헤이그 특사들만 놓고 보면 한양을 출발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거든요. 이준 선생님 혼자서. 그 이제 여정을 따라가보면 두 달이 걸렸어요. 두 달. 예. 13시간 갈수 있는 길을 또그 당시에는 두두 달, 달이나. 예. 당시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는 20일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실제 기록을 보면 두 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그 신안촌 마을에서 한달 이상 체류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당시에 경비가 열차를 탈수 있는 경비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한달 이상의 시간 동안 단순히 그냥 열차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식사비, 숙박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모든 비용을 얼른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법관, 행정가, 외교관 이들이 신안촌에 있는 농민들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도우면서 거기서 한 달간 농사를 지으며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황제의 옥새가 찍힌 그 임명장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숨기면서까지 왔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달간 돈을 벌어서 떠난다. 그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모금도 또 같이 했거든요. 우리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한인 마을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연설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경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종이 이들의 경비를 사실 지원하기,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제 때문에. 일제 감시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비밀리에 내탕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선지 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 상황들이 역사가 이제 풀어야 될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군가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갈 때 너무 큰 거금을 들고 가면 또 의심스럽잖아요. 왜냐면 신안촌은 그때만 해도 의병들이 활동하던 곳이었고 독립운동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들어갈 군자금이라 생각을 할수 있으니 또큰 돈을 가지고 못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은 양반가였고요. 이들은 법관이고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당신의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제가 완전히 해방됐다고 볼수 없는 사회였죠. 너무나 오랜 시간, 수천 년간 계급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농민들과 똑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 갔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신분, 뭐 지위, 돈,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진짜 애국자였던 거죠. 그럼 세 분이 만나자마자 바로 헤이그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직 두 달이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가면 안 되죠. 아직 깜깜 멀었네. 네, 일단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이제 이범진 공사랑 이희정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서야 이제 특사들의 이제 모양이 갖춰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니콜라이 2세가 있었던 겨울 왕국에 찾아가서 직접 황제를 알현하고 친서를 전달하고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죠. 그걸로. 호소한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호소를 하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뭐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또 어떻게 이범진 공사도 러시아에 있었고요. 근데 아 이게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그때 그 고종 황제의 그 서한 있잖아요. 니콜라 2세 황제한테 보냈던 말에 이게 외교 문서거든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표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외교 문서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교 문서가 되게 차가운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도 유감이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세상이. 근데 이 고종 황제가 썼던 그 외교 문서에는 도와달라. 그리고 도움을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물로 호소한다고 황제가 외교 문서에 눈물로 호소하니 우리 대한제국을 우리 조선을 꼭 도와달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진짜 눈물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런 외교 문서는 본 적이 없어요. 목이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르네요. 러시아와 일본은 이 당시에
러일 협약을 비밀리에 협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버려진 체스 마였어요. 그 짧은 네. 시간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더 슬픈 건 이제 특사들이 가서 황제를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 황제가 헤이그에 연락을 합니다. 곧 헤이그 특사들이 조선의 헤이그 특사들이 갈 테니 접촉하지 말라. 많이 호소했잖아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특사들에게 알겠다 도와주겠다 하고는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는 곧 헤이그 특사들이 도착할 테니 그들을 만나지 마라. 그냥 외교적으로 그냥 무슨 말이에요? 외교적 레토릭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이제 헤이그에서의 일들이 펼쳐지겠네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또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두 달 안 됐어요? 한 보름 정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무시는데 네. 거기서 바로 헤이그를 또 가시는 게 아니고 베를린에 또 들리세요. 그 베를린에 들려서 뭘 하시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먼저 이희종 선생님한테 그 대한제국의 입장문을 불어로 그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그 번역문을 가지고 베를린에서 인쇄를 또 해요. 그래서 잠깐 베를린에 들려서 그 인쇄한 걸 가지고 이제 헤이그로 출발합니다. 헤이그에 막상 도착했어도 좀 반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한 대로 이 문서들도 나눠주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의장을 일단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전박대였습니다. 아예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당시 일본 제국이 또 그런 걸 알고 있었고 또 이미 러시아 측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 조선, 대한제국에서 온 사람들에겐 이미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선택지는 두 개였죠. 좌절하느냐 아니면 하는 데까지 무언가 해보느냐. 이 상황에서 이분들은 하는 데까지 뭔가를 해보는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참 먹먹한 게 이분들 도착하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헤이그에 도착하셔서 무슨 일을 먼저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 헤이그의 작은 호텔이었던 드용 호텔에 이제 숙소를 잡고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한 게 태극기를 매다는 일이에요. 우리가 왔다. 네, 우리가 왔다. 이제 알리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두 달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태극기를 거는 것, 호텔에. 이제 태극기를 걸고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정 작가님 말씀처럼 그 빈네노프라고 그 기사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회의가 만국평화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제 갔더니 당신네들은 초청장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을 넘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죠. 근데 저도 이제 빈네노프 그 앞에 서봤는데 그 정문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저 문 사진만 되게 많이 찍었어요. 저 문을 넘지 못했구나. 아니 초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초청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을사드격 때문에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그때 합법적으로라고 서구 열강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초대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상황은 이제 1904년 5년 상황인 거고 이제 뭐 상황이 급변한 거죠. 예.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아니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 뭐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 상황에서 만약 달라졌다면 올 수 없다고 다시 문서를 보내서 알려줬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러시아가 대한제국이 마치 계륵처럼 돼버린 거죠.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언제 또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될지 모르니 그때 또 대한제국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대로 회의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좀 허무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잖아요. 뭔가 그 뒤로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일본은 그 헤이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파견해 놓은 상태였어요. 뭐 한 4, 50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달랑 3명,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눈에 우리 헤이그 특사 3명의 활동들이 다 보고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헤이그 특사들의 활동을 용인해 줄 정도로 평화적으로 조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를 또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강대국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런 이제 숨은 노림수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구 열강이 봤을 때는 아, 정말 일본이 지금 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합법적으로 이제는 평화적으로. 어떤 평화적으로 네, 저렇게 이제 정말 근대화 시켜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 인증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하나의 승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실 두 달 여정에 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럼 회의에 참석도 못했다는 건데 그 이후로 뭔가 활동은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이 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사실 상황은 말 그대로 완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완전 암울했고 이거는 아 이대로 그냥 끝나는구나. 그냥 이대로 다시 우리는 뭐 돌아가야 되는구나 할 때 이제 그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장 옆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평화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인들의 도움으로 이 헤이그 특사가 자신들이 준비한 이 한국을 위한 호소문, 대한제국의 호소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일이 생기면서 이때 또 다른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론이 좀 형성이 됐었나요? 이제 우리도 좀 전략을 바꿔야죠.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언론인들을 상대로 이제 언론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우리랑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 윌리엄 스테드 라는 이제 언론인이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헤이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만국평화회의법, 그러니까 소식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그 소식지의 전문을 또 싣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과의 또 관계에서도 그 제4의 특사였던 이제 헐버트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헐버트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윌리엄 스테드와 이 헤이그 특사가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수 있었던 또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 있는 언론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가지고 각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언론인들 앞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대한제국에 있던 뭐 이회영 선생, 뭐 고종황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일본 제국도 일본 측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겁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들의 이야기, 호소가 커졌고 일본 제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섰던 분이 바로 언어 천재 이미종 선생. 근데 그 연설을 불어로. 아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그 이미종 선생이 그 불어로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아.